안녕하세요. 멜TV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며칠 안 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불리를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 부장이 생각하는 건 우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상당한 후과도 좀 치러야 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EF에 참여를 하여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중국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 일본, 인도 중심 국가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 지정학적 위치 측면에서 우리의 당당한 외교를 펼치는데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거나 그냥 일반적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기술동맹, 뭐 이런 경제동맹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급망, 세계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공정한 규범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 공급망의 재편을 미국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1대1로, 그러니까 뭐 중국의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나 유럽의 경제 그 길을 개척하는 걸 1대1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아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과 그리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특히 대만을 참여시킬까 말 것인가는 이거는 가장 큰 미국과 중국의 핫 이슈입니다. 왜냐면 대만에는 TSMC라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1위의 국가가 있지 1위의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회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가장 큰 전략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근데 미국이 대만을 압박을 하면서 중국을 겨냥하면서 작년에 대만의 TSMC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내렸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IPEF에 대만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당한 이게 진짜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전쟁하자는 거냐? 왜냐면 중국은 하나의 국가 대만을 그 자기네 국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만과 외교도 맺지 말라고 전 세계에 압박을 넣고 있고 뭐 네가 선택을 하라 각국 보고 선택을 하라 이런 차원인데 대만을 과연 가입시킬 것인가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는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것인가 판단을 하겠죠. 이러한 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IPEF에 주도적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를 해야지 룰을 만든 다음에 참여하겠다 눈치보다가 중국 눈치보다가 참여하겠다 이것보다는 룰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국가 이익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당장 중국은 반발하죠. 세계 공급망의 불안전을 가져오고 일부 국가를 배척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동맹 협의체를 신설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 그 IPEF에 참석하는 정상들과의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중국 보고 니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니네는 규범과 세계적 보편적 규범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갖추면 가입시켜 줄게. 이런 거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이 IPEF의 그 정상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과정에서 한미동맹이란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 속에 중국하고는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고 센 나라니까 아유 중국하고도 우리는 당사자 간에 대등한 상호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적 전통 속에 대한민국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1950년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린 나라다. 근데 대신 중국은 따지고 보면 인민의용군이란 이름으로 120만 명 정도를 북한을 지원하면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가로막은 국가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역사적으로 잘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각국 간의 상호 평등 속에 서로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면 충분히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그냥 까놓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한미의 그 동맹 체제를 좀 강화시켜 나가고 경제적인 부분도 강화하고 안보 협력 부분 이번에 그 쿼드 부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살짝 시간을 둔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면 중국의 반발이 너무 세니까. 근데 S 부장의 생각은 4개 국가가 참여하는 쿼드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펜타를 더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쿼드 플러스가 아니고 펜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뭐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안미경중 이런 망상을 가졌었는데 지금의 세계적 흐름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니까 S부장으로서는 사후 중국과의 관계들을 물밑 협상이든 이 당당함을 가지고 중국을 대했을 때 서로 그래도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약간의 갈등 국면도 좀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기 윤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풀어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